오케이 오케이. 왜 짜글하지? 아니. 지금부터. 아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지금부터. 나 혼자 산다. 무지개 모임에 전 회장 전영우 회장님의 46번째 생일 날짜를 46번째 생일 날짜를 저렇게 좋아하더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어르신. 소름 돋아. 축하드리겠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장갑 저기. 내가 준비했지만 너무 꼴보기 싫어. 자, 저 터질 뻔했어. 우리 앉아주시고요. 왜 이렇게 어울리냐 근데? 내 얼굴 이쁘잖아. 싫은데 괜찮아져. 자, 지금부터 우리 전 회장님 생일 파티. 자, 지금부터 우리 전 회장님 생일 파티. 자, 첫 번째 행사로는 우리. 무지개 모임의 고독분수 회원님의 축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진짜 준비했었어? 며칠 전부터 준비한 거야. 아 세리도 알았어? 알았지. 아 진짜? 다 이게 행사가 있어 체계적입니다. 아 이게 두 대가 없어. 선생님. 아 이게 이게 이발이잖아, 이발. 이건 너무 자기적이고. 어. 그래. 아, 그렇게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치마로. 아, 이렇게 가자. 아, 오케이. 배를 좀 가려줘. 그래. 왕관 쓰는 순간부터 개가 깨웠지. 귀걸이를 할 때 아주 맹렬해지더라고. 걔들이 악마 봉어리 짓잖아. 우맨에서. 우맨에서. 아주 그냥 물을 뜯으려고 그냥. 그래. 야, 우리 열지 마라. 진짜 100% 물린다. 자. 네, 합니다. 축시. 귀엽고 섹시하며. 귀엽고 섹시하며. 총명함까지 탑재해버린 현무형입니다. 생일이니까. 형, 안녕하세요. 형의 단짝. 형을 보고 있는데도 형이 너무 보고 싶은 코쿤이에요. 먼저 사죄하고 싶어요. 글을 쓰며 제 머릿속 타임머신을 되감해보니 어릴 적 무한도전에 머리가 풍성했던 형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저럴 때니까. 형 왜 이렇게 많아, 머리. 내 머리 다 어디 갔어? 근데 그 시절 무한도전에 나온 형을 볼 때면 TV 앞에 가벼운 육두 문자를 던지며 채널을 돌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어제 식스맨 때? 많이들 그랬지. 아~ 필요로 한 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필요한 자 그 말입니다. 요즘 떠나내 꺼인 웃기려고 그냥.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뭐 재미없고 나도 싫었어 내 모습. 하지만 요즘의 형을 보면 그 시절에 오만했던 저를 혼내고 합니다. 그럼 요즘 제일 웃기지. 2022년은 저희 나운산 멤버들과 형 덕분에 정말 인생에서 특별한 페이지를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안형의 스튜디오에서 기이한 옷을 입고 술보다 숙취의 수제를 더 들이키던 현무. 모든 시간이 저에겐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전현무의 해가 마무리되어가며 그래, 오래 하셨지 이제. 오래 하셨지. 어느덧 46번째 생일이 찾아왔어요. 만으로 45. 그만. 만으로 45. 물론 40 중반에 멋진 전현무가 되었지만 적어도 우리 눈에는 4살 6개월의 아이 같은 웃음과 몸매를 가진 형이기에 몸매는 돌잔치지. 완전. 지금 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직 끝이 안 났죠? 네. 야, 이 승겨. 길이 자체가 너무 형 진짜 길게 썼다. 길게 썼다. 길게 썼어. 나 저 양의 감동만.
이제 나이 드니까 막 선물보다 저런 게 더 감동이었죠. 아, 저건 진짜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었잖아. 손편지는 너무 감동이에요. 그리고 저와 멤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나 혼자 산다를 떠나가도 형만큼은 형만큼은 영원히 나 혼자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저주다, 저주. 조용 아들 지지하겠대요. 모든 시청자들의 염원이요. 국민의 염원이에요. 제가 환갑잔치는 올림픽 홀에서 하게 해드릴게요. 그렇지. 나온산 팬분들과 프로그램 다 짜가지고. 아이, 그럼. 네. 제가 지금 연출을 몇 개 하고 있는데, 일단 특수 제작된 코트 꽃가마 같은 걸 타고 이제 리프트로 등장을 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영감으로 보내라. 위에 이렇게 판넬 같은 거, 욕심, 욕망 이런 거 내려오면서. 그렇지. 빠빠빠 하면서 물로 확. 아, 그렇지. 이제 다 내려놓고. 밴드는 어디서 부를 거예요? 아니, 제가 공연을 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가솔린 부르면서 다 타버려, 맞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시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서로 아껴주며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상, 형의 단짜 코쿤 올림. 너무 흥분했어. 감동이다. 아, 근데 찐으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게 거의 처음이에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할 때 뭐 연애 편지는 받아봤지만 줄줄줄줄 두 장을 이렇게 꼭꼭꼭 손으로 눌러 썼다는 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진심을 다해서 썼습니다. 아, 그럼요. 아, 진심이 느껴졌어. 아, 너무 따뜻하다. 그래서 우리 축시에 우리의 코쿤 회원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잘한다, 잘한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무지개 모임, 또 마스코트, 지금 또 우리 댄서와 네, 또 싱어를 맡고 있는 우리 기안 파산이네. 아, 내가 아니고? 슈슈 파산이네. 아, 내가 아니고? 기도 아니고? 아, 접니다. 네. 기범아, 열심히 해야 된다. 공식 갔잖아요, 아, 그쵸, 무지개 내에서. 생양을 피하고 싶어 이미 난 자꾸 생각한데 저도 준비를 좀 해놨어요. 예. 네. 오늘 좀. 아, 편지를 썼어? 아, 진짜로? 개사를 좀 해서. 아, 개사를 했구나. 했어. 감동을 주나 했던 거. 저 해가지고. 잠시만요. 여기 좀 여기 상황이 열악해서. 뭐가 할 게 많네. 원음이 재생됩니다. 잘 봤어, 잘 봤어. 여기 저까지입니다. 아니, 불로 치시죠. 예. 네. 갈게요. 아, 마이크 체크 해야지. 나 어떻게 46 전현무 반 다섯이라고 내년부터 나 어떻게 톤이 개인이 전부 떠나갔네 악플이지 악플 못 믿겠어 내 나이 벌써 45 안으로 머리도 없어 그랬어? 여자도 없어 아무도 되게 미안하네 없어. 저 완전 약 올리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진짜 입장문 거 생각해서 근데 아니 만약에 내 생일날 저렇게 개사를 해서 나자 나는 바로 당장 날라가서 분명히 날라찼어. 누나, 아니 누나 저도 사람 박아놓으세요. 이거는 맞아. 누나 절대 못해요 저는. 야, 이거는 괘씸죄야 괘씸죄. 아, 누나 저 절대 못해요. 세리한테 못하지. 땅이라도 받자 대상은 내 거 법이 너무 약올라. 그 개사 좀 수준이 좀 너무 떨어진다. 뭐 중간에 뭐 머리도 없고 여자도 없고는 거의 뭐냐 그냥 악플. 진짜 악플에 멜로디 붙인 거잖아. 기아는 또 저래서 좋아요. 차라리 저렇게 나를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주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그게 기아입니다. 아, 저거 MP3 파일로 받아야겠다. 이게 음원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이게 음원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아, 형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 쌍욕을 해놓고 머리를 쌍욕 축하한다는 거야. 머리도 없어, 뭐. 이 노래 왜 한 거야, 근데? 이 노래가 77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아~ 나랑 같이 태어났구나. 네, 형이랑 같이 의미는 태어났구나. 있었어.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게 대학가요제에서 그때 대상을 받은 곡이에요. 피를 불어 넣었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네. 그 의미가 전혀 기억이 안 나네. 그래, 아니, 세상에서 내가 들어본 노래 중에 제일 웃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고구마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고구마. 아, 고구마가 제일 중요해. 고구미, 고구미. 저희 축시 축가 축 고구마 준비돼 있어요. 네, 축 고구마. 친구야, 고구마는 내 선물이야. 아, 좋습니다. 냄새가 아주 날 미치게 하네요. 아주 기가 막혀. 아, 아니 아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 아, 근데 저거 진짜 맛있었어, 고구마. 저 저기서 뭔가 원래 맛있게 됐다 했다 했다. 다 됐다 했다. 어, 다 됐다. 폭폭 들어가. 쏙 들어갔지. 축구마 드세요, 축구마. 예. 축구마. 축구마. 짠 거 뒤엔 단 거. 우리 남은 과육하고 있는 사람. 아니, 꼼짝도 안 하고 왔네. 아, 그 안 일어나시고 저기 계속 계시네. 아, 공주가 뭘 일어나. 그럼. 너무 잘 익었다. 와. 그 형 오로라 가루 기왕 갖고 왔는데 좀. 어, 그래, 그래. 아, 나 실제로 보는 거 처음이야. 어. 와, 그렇게 아, 그렇게 넣어? 넣어? 어, 포장 상태로 넣는 거야. 맞아. 아하! 와, 아, 이거 진짜 예뻤어요, 근데 색깔. 이게 블루롱이지. 좋아한다. 전현무 공주 마법을 보여줘. 현무 공주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자, 뾰로롱. 뿌옇게.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먹을 거에 취해가지고. 뾰로롱. 우와. 내가 불빛을 바꿨다. 완전 토테미즘. 내가 불꽃을 바꿨어. 소로롱. 내가 바꿨다. 아니, 저 조금씩 말할 때마다 반사적으로 흔들린 저 귀걸이요. 진짜 킹받아. 아, 진짜 킹받아. 저 주황 색깔 앙고라 니트가 너무 커요. 그냥 바꿔보기 싫은 거 같아요. 근데 자꾸 중독성 있다고 자꾸 보게 된다고. 묘하게 아, 어울려. 못 살아. 되게 오묘하다. 우와. 계속 보게 되네, 이거. 신기해. 이야.